자, 이번 시간은 맛집 소개 시간인데요. 네. 요즘에 제가 맛들린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은 거. 고등어 구이. 고등어구이. 다양하게 많이 드시네요. 고등어 요즘에 소화 잘 되는 거 먹어요. 아. 근데 고등어 구이가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깊은 그 고소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고등어 구이의 그 매력이 무엇일까 이렇게 봤더니 이 먹을 때도 좋지만 먹고 나서도 가벼워.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종목도 어떻게 보면 딱 매수할 때도 기분이 좋아야 되지만 좀 빠지든 올라가든 이 확신이 있고 이러면 좀더 이렇게 여유로워지는 것 같은데 네네네. 저는 오늘 그런 종목을 갖고 왔거든요. 예, 과연 오 팀장님은 네. 갖고 오셨습니까? 네. 가지고 왔고요. 네네. 부담을 너무 드렸나요? 네. 저도 이제 신중하게 이제 종목을 가지고 오는데 대신 이제 타이밍을 맞추는 것보다는 어쨌든 올라가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그치, 고등어가 그죠? 언제든 맛있고 나중에 몸에 좋으면 되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바로 안갈 수는 있어도 이제 조정을 받고 가더라도 결국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드리는 거니까 네. 안정적으로 수익 내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KT&G 같이. 네,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대형주 중에서 이제 만도입니다. 만도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쵸, 만도도 많이 알죠. 네. 그 현대차 관련해서 자동차 아, 저 부품주 아재 중에서 개그가 생각나는데 참았습니다. 뭐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하지 뭐 이런 거? 만두. 만두요? 죄송합니다. 빨리 진행하시죠. 안 하시길 잘한 것 네. 같아요. 네. 현대차 그룹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입니다. 최근에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제 북미 지역 매출이 괜찮았고 네, 네. 1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일단은 그 달성을 했어요. 저는 자동차 업체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게 완성차 판매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또 사실이에요.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백신 처방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백신이 거의 다 처방이 되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오는 시대가 오면 네. 여행 수요가 얼마나 폭발하겠어요? 지금 그 여행 가고 싶다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저는 원래 해외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여행을 이제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생각보다 방콕주의라.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은 또 답답하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해외로 가기가 좀 힘드니까 예. 국내 여행 정도만 하고 요런 개념인데 그 후에는 여행 수요, 그다음에 뭐 국내 여행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뭐 드라이브에 대한 수요 엄청나게 폭발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자동차 판매량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품주의 실적도 같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자동차가 어쨌든 전기차로 재편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된 부품 매출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것도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예전에 현대기아차가 이제 디자인으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네네네. 못생겼다고. 네. 요즘에 나오는 볼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세련되게 잘 만들어요. 네네네. 전기차도 보시면은 굉장히 좀 현대적인 느낌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외제차의 뭔가 디자인이 꿀리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판매량에 있어서도 뭐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연장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그 3년 전이랑 지금이랑은 전기차 보급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 달라요. 왜냐면 전기차 원가의 50% 60%는 이제 배터리예요. 그렇죠. 전기차 하나에는 스마트폰에 8,000배 이상의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 값이 엄청나요. 굉장히 비싸요. 웬만한 그 소형차 한대값 들어가요. 그래서 배터리 고장 나면은 진짜 이게 우리 속된 말로 멘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만큼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비싸요. 그것 때문에 비싼 건데, 그러니까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매년 10% 20%씩은 원가 절감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상용차랑 비교를 했을 때는 좀더 비싼 건 사실인데, 앞으로 원가 절감이 계속 되기 때문에 결국은 휘발유차랑 비슷한 수준까지 올 거예요. 보조금이 없어도. 그렇죠. 그때는 폭발인 거죠. 폭발. 네, 말 그대로 수요 폭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모멘텀을 감안하셔야죠.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 충전소 부족, 가격 비싸다 이런 건데 충전소 많이 생기고 가격 다운되고, 근데 뭐 고급화에 대한 발판은 사실 다 마련한 거죠. 그래서 전기차가 사실상 이제 슈퍼사이클이다라는 말씀을 대표님께서도 많이 하셨고요. 그 부분과 연동이 되고요. 추가적으로는 그 3D 개발 플랫폼 기업인 유니티와 자율주행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자율주행. 제가 이 활동에 진짜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갔어요. 그쵸. 네, 자율주행주 약해요. 네, 요즘에 보시면 완성차 업체는 좀 살아나고 네, 전기차 관련주는 뭐 그냥 등락 네. 정도 이제 보여주고 수소차 관련주가 최근에 좀 약하긴 해요. 저는 조만간 좀 반등하지 않을까 싶고 자율주행 관련주도 약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율주행도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거는 분명해요. 빨리 가냐, 천천히 가냐, 쉬었다 가냐, 차이지 간단 말이에요.
자율주행 관련주들 꼭 어쨌든 눈여겨보셔야 돼요. 상승할 때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더 저점에 잡아야지 다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로 만도도 이제 편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모멘텀 복합적으로 받아나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괜찮아요. 최근에 조정받았다가 살짝 올려주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현재 시점도 매력적이다라고 보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 6만 5천 원 정도, 목표가는 네, 7만 5천 원 정도 잡고요. 손절가는 한 6만 원 정도 잡아보시면 무난하게 전략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대표님 종목 볼 시간인데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준비하셨죠? 네, 아까 만도에 집중하다가 놓칠 네. 뻔했어요. 네네, 네. 놓치시면 안 되죠. 네, 오늘은 그 돈을 바라보는 차트를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시죠.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돈의 흐름 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아끼는 보조 지표입니다. 아, 그래요? 네. 머니플로우 인덱스라고 해서 돈만 믿어라 지표예요. 이 MFRI라는 단어가 되게 생소한데 이게 원래 네. 있는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아,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보조지표 네. HTC 다 있는데 많이 개인 투자분들이 모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네. 제가 이 지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그 축약자는 이렇게 됩니다. 머니 플로우 인덱스. 네, 줄여서 MFRI. 네.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보조지표다. 일단 이름이 멋있어요. 네네. 그래서 가격 플러스 거래량 유동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RSI랑 OBV를 포함시켜버린 게 MFI예요. 오늘 좀 난이도가 있는데요? 오늘 좀 고난이도입니다. 네네. RSI는 제가 일부러 더 설명을 안 했어요. 이게 하면 이제 머리가 이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대 강도 지수인데 네, 그렇죠. 네네.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해서 가격 지표 맞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해서 주가와 관련된 지표고요. 근데 RSI의 단점이 뭐냐면 거래량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 거래량이 들어가는 건 온밸런스 발륨이나 누적균형 거래량이라고 해서 OBV가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단점을 보완하는 지표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과 거래량이 섞인 보조지표입니다. 그러니까 RSI 플러스 OBV 이꼬르 MFI다. 그래서 즉 가격과 거래량을 모두 다 갖고 있는 힘의 지표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입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돈이 계속 나가잖아요. 저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하단이 MFI 지표입니다. 네네. 이게 HTS에서 그냥 지표 추가하시면은 MFI 치면 나옵니다. 혹은 MFI라고 안 치면은 어떤 지권은 이렇게 다 쳐야 돼. 머니, 플로, 인덱스 쳐야지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증권사에 어쨌든 있다 이거죠? 다 있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저렇게 지금 자금이 내려올 때 누가 다 던지는 거예요.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그러니까 거래량도 포함됐기 때문에 툭툭툭 던지다가 MFI가 30일까 다 던지고 나면 이제 다시 담아야겠죠. 네네. 그 담는 과정이 보이는데 한 30% 정도를 담으면 MFI 30을 돌파하면 이제 다시 자금이 모이면서 이 종목을 올릴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뭐 이렇게 막 지금 뭐 큰 손이 들어왔다, 힘이 들어왔다 이런 게 이제 MFI 지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 턴 종목에 집중하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 자금이 모이면은 에너지가 쌓이면 쏘는 거죠 위로. 그러니까 이 종목도 결국 30 위에 있다가 30 밑으로 내려왔을 때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주가가 MFI가 쭉 빠져서 긴 기간 동안 빠지는 게 좋습니다. 긴 기간 동안. 긴 기간 빠지고 다시 올라올 때. 올라올 때. 근데 계속 지금 주가는 그대로인데 MFI는 올라가잖아요. 그러게요. 돈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이 모여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 아 지루해 하고 던질 때 그때 빵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MFI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한 50에서 100% 수익 내고 그다음에 다시 내려가면 매수하면 되는 건데 넣으면 되는 건데 20% 수익씩 매도를 드린 건 짧게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20% 짧은 거예요? 네네 이 지표에서는 좀 네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50에서 100%까지도 갑니다 이 지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해성 DS라는 종목이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이 해성 DS는 어디서 시그널이 나냐면 계속해서 빠지다가 2020년도 11월에 그러네요. MFI가 쭉 하면서 여기서 한번 누가 차익 실현을 했어요, 사실. 차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MFI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두 달 동안 매집한 거죠. MFI 80까지 올라가면서 자금 쫙 땡겨 올라가고 자금 땡겨지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빵치고 올라간 겁니다. 보면은 이제 그 기간에 네. MFI는 엄청 올라갔는데 주가는 거의 변동이 없네요.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매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지표를 통하면은 그 매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OBV보다 난 게 가격 지표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피디하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힘이 모이다가 이걸 바라는 거예요. 자, 2만 원에서 딱 100% 4만 원. 그러니까 요 구간이 매집인데 요거 개인 투자분들 못 버텨요. 그렇죠. 꽤 길어요. 보면 한 두 달 정도 되나요? 그렇죠. 근데 두 달
솔직히 3개월이면 100% 수익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근데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는 것까지 예측하면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종목을 보면 그런 게 이게 꾸준하게 그냥 우상향을 하면은 좋잖아요. 네. 보기에도 좋고. 그쵸. 근데 이게 엄청 지루하거나 아니면 쑤셔박다가 갑자기 급등한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 기간을 잘 견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MFI만 잘 보면 솔직히 우리가 주식 아무리 잘해도요. 우리끼리 그냥 오픈하면 1년 안에 100% 수익 내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뭐 시장이 이렇다고 수익 났다는데 막상 계좌 열어보면 어떤 특정 종목만 100%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MFA 쓰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대신에 이제 뭐 여기다 뭐 거래량 써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거래량 터지거나 적거나 되는데 싸게는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사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일공모 벨트도 조금 일찍 드리긴 했어요, 사실. 예전에 한번 여기서 방송에서 맞아요, 말씀을 맞아요. 드렸는데 근데 그리고 추가 매수 구간이 사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MFI가 여기서 한 바퀴 돌고 여기서 한 바퀴 돌면서 여기서 사실 누가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한 거야.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MFI가 돌면서 매집이 일어나니까 툭툭 매집이 일어나서 여기서 다시 올라간 거예요. 지금 안 빠지잖아 오히려 다른 종목보다. 왜? 머니플로 인덱스가 돌아섰으니까요. 특이한 걸 보니까 32하 구간에서 오래 머물진 않네요. 예, 오래 머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까지 왔으면 거의 다 판 거예요. 거의 다 판 거고 이제 여기서 순매수 포지션 들어오면서 지금 우상향하면서 가니까 동일고벨트가 오히려 시장보다 지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좋은 종목이라는데 아, 결국은 MFI까지 오면서 그래서 아 MFI 기다릴걸. 오늘의 종목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대형주네요. 네, 카카오 게임즈인데 사실 이 종목은 벌써 한번 시세를 줬어요. 한번 시세를 준 게 뭐냐면 사실 45,000원에 MFA가 돌아갔어요. 그러네요. 45,000원에 돌아가서 지금 20%면 9,000원 더 하면은 54,000원까지니까 왔었어요. 20% 수익이. 근데 제가 과연 여기서 과연 수익을 끝내겠느냐 아니면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집을 진행하냐 했을 때 저는 아직은 매집 진행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MFA가 아직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물론 더 기다리셔서 MFA 돌 때 사셔도 돼요. 네네. 근데 지금 45,000원이 MFI가 돈자리니까 한 5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5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MFI 돈자리랑 크게 차이가 없으니 그 자리에서 다시 매집 시작하면 될 것 같아서 5만원에서 한 45,000원 사이에 분할 매수하면 될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이 MFI만 보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MFI가 보면서 실적이 좋아질 종목.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렇죠. 사줘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MFI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플러스를 하자면은 지표 플러스 실적이네요. 지표 플러스 실종은 지표 플러스 재료. 너무나 그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재료가 있어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더 기다려서 만약에 이게 MFI가 돌아서 하면 더 최고입니다. 그러면 타이밍 잡기는 조금 더 낫다.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냥 나는 좀 기다리기 싫다 하면은 45,000원에서 돌았으니까 45,000원에서 5만원에 분할 매수하면 된다. 그 그러니까 이미 뭐. 현 시점 기준으로 30 밑에 있는 거죠? 네, 지금 30 아직 위에 있습니다. 그 지금 선이 예, 요겁니다, 요거. 그게 25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 30입니다, 30. 아, 30이에요, 선이? 아, 네, 30입니다. 네네, 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게임 퍼블리싱 회사로 실적 및 모멘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퍼블리싱 회사라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퍼블리싱이 왜 좋냐면 전 개발사 별로 안 좋아해요. 네네. 개발사는 잘못했다가는 실적적인, 그러니까 망하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진 거를 이제 잘 홍보할 유통해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역할. 그리고 영업이익이 500억 이상 나옵니다. 500억 대단한 겁니다, 사실. 근데. 그럼요. 안정적 재무 구조에다가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등에서 이제 유통회사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통을 해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면 5만원 밑으로. 5만원 이하? 네, 45,000원, 5만원, 뭐 45,000원, 뭐 4만원, 3분할해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 6만원. 목표가 20% 보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갈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방송이니까 네네. 손절가는 4만원. 여유 있게. 네, 이렇게 좀 잡아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봤고요. 다음 주에 또 카카오 게임즈 좋은 성과 나는지 또 대표님이랑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